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저도 제가 궁금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될까?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의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제 제가 정리된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녹화를,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스하퍼를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목표는 초고층 설계와 졸업 작품에 그래스하퍼를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좀 컴퓨테이션하는 방법을 예, 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목표인데 아마도 패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그라스호퍼의 패널링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약간 수치만, 즉, 파라미터만 좀 조절해가지고 모양을 바꾸면 그게 이제 표절이 아닌가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픈소스는 막 써도 표절이 아닌 건지 궁금하네요. 더불어 제가 어떤 책에서는 지금 서울에는 이런 건축물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을 읽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졸업 설계를 진행하면 그런 건축물이 지금 없다는 걸 가정해도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표절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해를 하면은 지금 내가 졸업 설계를 할때 이것들이 이제 순수히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뭔가 프롬 스크래치로 다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표절이 될수 있냐라는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음악처럼 표절의 경계가 분명하지도 않고 논문처럼 출처를 밝히기도 애매해서 솔직히 표현 방법의 한정에서는 여기저기서 비슷한 걸 만들어서 표절이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기도 하죠. 이 표절이라는 부분들을. 저도 뭐 매번 무슨 일을 하든지 표절을 다 체크를 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도 사실 있고 해서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이슈다라는 토픽으로 이슈로 한번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일단은 논문 같은 경우 지금 논문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논문 같은 경우가 뭐 이제 그죠? 표절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겠죠.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막 인공지능도 발달되니까, 이제 논문 표절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60%, 70% 이상 그 이제 싱크가 된다 하면은 뭐 논문 표절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저는 논문 쓸때 한국에서는 학사에서 논문을 안 썼고, 미국에서는 논문을 썼죠. 근데 사실 논문을 쓸 때도 뭐 표절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썼던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을 그냥 레퍼런스 정도만, 레퍼런스 어차피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하고 어떤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복잡 미묘한 부분들을 막 체크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안 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돼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연구했던 부분들을 쓰고 또 그때 한창 이제 핫한 그 갠? JN 그 네트워크를 갖고 썼기 때문에 표절 뭐 의도 그러니까 표절에 대한 그런 자체가 없었죠. 예. 근데 표절 자체를 의도적으로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100%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하다가 우연히 겹칠 확률은 굉장히 적죠. 적었었죠. 제가 이제 했었을 때는. 학교 수업에도 저희도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심지어는 파이널 과제 낼 때도 표절 체크해가지고 파이널 과제를 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논문 같은 거 돌려보는 것들. 얼마 전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가수 중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뭐 표절해가지고 이게 뭐몇 퍼센트가 싱크가 되네 해서 뭐 다시 그 석박사 논문을, 석박사 그 졸업 등서를 반납하네 마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논문 같은 것들 표절은 사실 예전에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할 때, 이제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요즘 같은 시대에선 논문 표절은 사실 뭐 꿈도 못 꾸죠. 예. 정말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모르면 이제 주변에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학교마다 다 시스템이 있어요. 표절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인문학적인 부분들이나 글을 많이 쓰거나 레퍼런싱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막내 연구를 쭉 나열해가지고 뭔가 설명하는 거는 비교적 적어요. 예, 그런 경우는 뭐 표절,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표절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특히나 새로운 기술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바꿔서 쓰는 경우에는 더더군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 아무래도 우린 디자이너니까 진짜 많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상, 뭐 폰트, 음악,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진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작업들을 할때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음악 같은 게 조금이라도 저작권이 걸려 있으면 쓰면 안 돼요. 예. 이게 나중에 뭐 수익 창출될 때도 그렇고 바로 그걸 디텍트해요. 구글 알고리즘에서 좋아가지고 바로 그걸 디텍트해가지고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이미지나 특별히 폰트 같은 경우도 내가 뭔가를 썼어.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내가 이걸 상업적 목적을 갖고 뭔가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떠러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 돈을 벌 거야. 그러려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폰트, 이미지, 음악 같은 것들은 다 페이를 하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 그 저작권이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어떻게 수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이거 갖고 막 뭔가 해놨는데 나중에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구글 이미지 서치 같은 거 했을 때도, 제가 심지어는 제 얼마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 라이브 했을 때제 배경화면 있잖아요. 그 약간 빨간색 어떤 트리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 이미지 서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모디피케이션 한 다음에 배포해도 상관없는 거. 요런 것들을 찾죠. 근데 이미지가 많진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오피셜리 내가 써도, 상업적 목적에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써야 되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보면은 이제 완전 프리 라이센스로 있는 음악들도 되게 많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서제션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제 예전에 비보이 춤췄었을 때, 그때 한창 쓰던 음악들을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저작권 때문에 다 걸려. 음악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공짜 음악을 써서 했죠. 물론 잘안 맞죠. 원래 그 춤과 잘안 맞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운드 트랙도 마찬가지고, 효과음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폰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뭐 나눔 폰트 이런 거 있어요. 나눔 고딕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쓰게 되면 얘네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상업적 목적을 써도 문제가 없다. 예.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이걸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내 포트폴리오로 쓰거나, 상업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썼다,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수를 그쪽에서 걸면 무조건 잘못되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수를 걸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라고 하면 이제 법정 다툼,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거지. 얘가 내거 도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뭐 사운드도 있을 거고, 사운드 트랙인가? 하여튼 옛날에 그 마치 디자이너들이 많이, 마치 우리가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사운드도 그게 사운드 클라우드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셔터스톡이라고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들고 이제 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저도 여기 하려고 이제 했었었는데, 아주 한 10년 전에 제 친구가 셔터스톡에서 입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를 다운받아 쓸수 있다, 셔터스톡 같은 사이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약간 가릴 거 많이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공유를 할게요. 때는 2011년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주야, 너 혹시 여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줬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웹사이트거든요. 근데 저의 창작물들, 작업물들이 거기에 다 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런 거 만들었다, 누가 이런 거 만들었다, 약간 학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지. 이 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작업을 했다는 식으로. 근데 저도 그거를 돈 받고 작업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알면 큰일 날 문제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개인 여러 가지 작업들이 걸려 있었어요. 예. 내가 일했던 것들, 내 개인 포트폴리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한 8~7개가 막 이렇게 걸려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취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내려달라. 안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인가 했을 때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내렸는데, 내린 것도 완전히 내린 게 아니라 주소를 살짝 바꿨어요. 주소를. 약간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괘씸하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어쨌든 내 작업물들을 좋게 봐주고 좋게 써주는 거니까 뭐 이거 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레퍼런스 정도만 했으면 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상업적으로 쓰고 동시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윤추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내려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막 주소만 바꾸는 막 이런 꼼수를 막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에 왔어요. 시드니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겸사겸사해서 왔었어요. 와가지고 수를 했죠. 예. 변호사를 사가지고 고발했어요. 고발해가지고 그때 당시, 아, 진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2, 3천만 원 정도 합의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물론 이제 합의 볼 때도 되게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저작권이나 이런 작업물들을 쓸때 정말 의도적으로, 정말 내가 약간 좀 괘씸죄가 붙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치, 그러니까 저작권자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표절을 한 거지. 네, 의도적으로 완전히 표절을 했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빼박인데, 어쨌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친다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진 않았었겠죠, 그때 당시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진짜.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디자이너는 계속 뭔가를 크리에이션 하잖아요. 뭔가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하면 재밌다 해서 리서치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 유튜브에서 어느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어느 학생 작업물인데 어느 온라인, 막 유튜브도 30만인가, 3만인가 그 구독자를 갖고 있고, 어떤 강의, 수업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하신 분이 어떤 학생의 작품을 이렇게 표절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해, 진짜. 구성도 그렇고, 이거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 것도 딱 봐도 진짜 표절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 그 학생이 유명 강사 유튜브한테 이제 내려달라고 했대요. 근데 막 계속 무시당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해서 이제 이분이 자기 제자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표절을 이제 인정을 받아내고 이제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 못 봤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퍼런스랑 표절이랑은 한끗 차이다. 예? 레퍼런스랑 표절은 정말 한끗 차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잘 고민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늘 아래, 그쵸? 하늘 아래 새 거가 어디 있어요? 다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도적으로 이 사람처럼 굉장히 뻔뻔하게 학생이, 이거 내거 작업이랑 똑같은데요? 분명히 이거를 알 거야, 그 사람도. 왜냐면 내가 봐도 똑같거든.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 무시했던 거예요. 그 학원 강사는. 온라인 학원 강사, 그 유튜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괘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작업물들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그걸 갖고, 자기 학원 어떤, 자기 수익 창출, 온라인 강의 수익 창출에 쓰면서 원작자가 나타나니까 그 사과도 안 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진짜, 저도 제 케이스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하면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죠. 예. 네. 너무 뻔뻔해. 제 괘씸죄에 걸려서 이런 것들은 더,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참조 없는 디자인은 없죠. 하지만 어떻게 영감을 받고 어떤 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냐, 이런 부분들과 어떤 진짜 교묘하게 카피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의 차이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면서 조심,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다. 잘 피해갈 수 있는 것들도. 그래서 어떤 그 변리사께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저작권과 디자인권, 이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인 이제 저작물에, 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리서치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작권은 양도가 안 돼요.
하지만 사용 허락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으면 엄마한테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가는 거죠. 낳자마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아기를 가지고 모델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허락을 받아서 쓸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이라는 거고, 그리고 창작자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저작물은 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물품의 외관에 부여되는 지식 재산권으로 디자인적, 심미적 요소에 부여되는 권리. 그래서 예를 뭘로 들어주셨냐면은 루이비통의 다미의 패턴이라고 있나 봐요. 그 다미의 패턴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패턴 자체는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수 없지만 이 패턴을 어떤 물품의 어떤 예를 들면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가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화체된 것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특허청에다 출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권리가 생기고 마치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권리를 못 챙겨갔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내가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거는 출생신고를 해야 돼. 하지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그 아기가 자동적으로 이제 저작권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저작권을 걸어야겠다, 디자인권을 좀 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좀 자세히 지금 리서치를 해보시면은, 제 비디오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비전공자고, 변리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질문을 받고, 디자이너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예전에 이런 사건도 겪은 사람으로서, 저도 스스로 공부할 겸좀 학생분들에게 좀 한번 좀 생각할, 약간 의식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비디오를 만드는 거니까 제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디자인 특허, 디자인권, 뭐 디자인 출원, 뭐 디자인 등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해서 그 사실상 이제 그 표절을 피하는 방법은 그 변호사들의 이제 따르면은 많은 리서치를 하고 많이 본 다음에 거기서 없는 디자인을 하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 세상에 많은 것도 언제 그걸 또다 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께서는 이제 목걸이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집트의 유물 있죠? 이집트. 그때 유물에도 목걸이 디자인이 그때부터 이제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쵸? 기원전부터.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뭐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지금까지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목걸이를 다 리서치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만 특허가 1년에 20만 개가 나오고 디자인권이 7만 개가 나온대요. 1년에. 한국에서만.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몇백만 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피하냐. 거의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개인 디자이너들이 일일이 리서치를 다 하고 표절을 피해간다?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문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냥, 그쵸? 싹 돌려가지고 체크해 내버리면 컴퓨팅으로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싱크로율이 얼마큼 있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편해. 하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이제 질문자도 말씀해 주셨듯이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디자인 하나 하더라도 이쪽에서 사진 찍고 저쪽에서 사진 찍었을 때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쉐입이라든지 쉐이딩 같은 것들이.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저작권을 판단을 할 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작권 같은 거 등록을 할때 보면은 뭐 건물을, 모형을 직접 못 갖고 와냐. 사진을 찍어서 이런 형태다. 혹은 도면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제 왜곡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도 있고, 사실 재수 없으면 진짜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변리사께서는 뭐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특허 제도를 이용해라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간단하게 특허청에서 내가 이거 디자인 특허 내주세요라고 내면 얘네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에서 통과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유니크한 모든 독점권은 나한테 따르는 거지. 똑같은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특허청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특허청에서 만약에 내가 디자인해서 냈어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게 있어라고 하면은 다시 좀 바꿔서 또 디자인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변리사께서는 제가 리서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리서치했을 때 참조했던 그 변호사께서는 특허 제도를 이용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그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번 모든 걸 다 특허에 낼순 없겠죠. 거의 뭐 불가능하겠지. 사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패턴 디자인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애플 컴퓨터에서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그 외부 모형이 그 레이어가 똑같아. 그래서 이 친구도 그거 사서 변호사 사서 뭐그 애플에 수한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 예전 대학교 친구여가지고 좀 자세히 그 제가 동부로 오면서 잘못 만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모든 디자인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러면 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코딩을 많이 하면 오픈소스를 갖다 많이 쓴다고요. 그러면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들겨보는 포프팁이라고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이제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채널에 가가지고 제가 이 참조했던 비디오는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리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고 제가 약간 요약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GLP가 있고요. LGLP가 있고 AGLP가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IT, 아파치, BSD 라이선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GLP 같은 경우에 쓰는 순간부터 모든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야 된다. 예, 왜냐면 내가 오픈소스를 썼어요? 내가 코드를 썼어? 그럼 같이 붙어버렸잖아? 그럼 이걸 다 공개해야 하는 거야. 예, 이게 바로 GLP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 오픈소스가 이제 막 튀어나갈 때 썼다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라고 저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보면서, 배웠고, 그 다음에 LGLP 같은 경우는, 배포는 상관이 없다. 배포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코드를 고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를 그대로 배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파일을 고쳤을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 파일이 이제 EXE 파일로 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파일 안에 있는, 바이너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소스 코드는 같이 공개해야 된다. 라는 것이 LGLP라고, 그 포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AGLP는 뭐냐면, LGLP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했을 때 우리가 그 오픈소스 썼다고 친다면 같이, 내 코드도 같이 들어가는 게 같이 오픈돼야 된다고 본다면 이것들을 서버단에서 이제 썼을 경우는 배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꼼수 때문에 이제 배포하지 않더라도 서버에서 직접 그 컴퓨팅을 하더라도 내가 오픈소스를 썼다고 친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 이걸 또한 고쳤다고 친다면 서버라 하더라도 같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AGPL이라는 이제 라이선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라이선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IT, 아파치, BSD 라이선스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그냥 다 공짜 갖다 써. 요즘 코드 같은 것도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파이썬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항상 그 라이센스 보면 이제 뭐 MIT 이렇게 써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갖다 공짜로 써도 된다는 거야. 써도 돼요. 그 대신에 난 이런 오픈소스를 썼어라고 명시만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사실 요즘 같이 이제 GitHub에서 오픈소스를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오픈소스에 공헌하고 뭐 이런 이제 이코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편의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강제로 막 뭔가를 하기보다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해서 총한 4개의 어떤 이렇게 4개의 오픈소스 그 라이선스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비디오로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R&D 같은 거할때 뭔가 새로운 것들 할때 우리가 만들기도 하지만 외부 라이선스를 쓸 때가 있어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 해도 돼? 써도 돼? 우리 프로덕트에 인볼브 돼도 돼? 안 돼? 이거를 우리 법률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뭐쓸 거다, 어떤 라이브러리 쓸 거다를 우리 프로덕트 엔지니어한테 이야기해주면 걔네들이 그걸 갖고 법률팀에서 자문을 구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GLP랑 LGLP 혹은 AGLP 같은 그런 라이센스 썼을 때 우리가 그 소스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코드를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라이센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경우에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자, 디벨로퍼가 연봉이 한 1억 정도가 돼. 이런 애들이 예를 들면 10명에서 1년에 개발했어. 그럼 그 10억짜리 프로덕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10억짜리 그 소스 코드를 그냥 오픈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경쟁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그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갖다가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회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피해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법률 자문팀이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 그런 거에 꼭 여러분들이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서 내가 상업적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친다면 꼭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칫하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예,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메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어떨까? 그라스호퍼. 그죠? 그라스호퍼는 과연 어떤 방식이 적용이 될까? 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를 제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왜냐면 그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냥 유추를 해본다고 친다면 일단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라스호퍼 뭐 패널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쓰라고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스코드들이 만약에 MIT라든지 뭐 아파치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소스코드를 변형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리고 그 소스코드를 가지고 만약에 디자인, 패널링을 한다 하면은 그거랑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내가 포토샵으로 샀어. 그러면 포토샵에서 만드는 모든 그림들이 다 어도비의 라이센스에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포토샵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비를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라스호퍼 데피니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까 우리가 그 루이비통의 예로 들었을 어떤 디자인 특허, 뭐 디자인권. 그러니까 어떤 패턴들이 있으면 패턴 자체는 디자인권이 안 되고 이 패턴이 어떻게 형상화 됐을 경우에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것들이 이제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똑같이 어떤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형태에다가 매핑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디자인권에 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식으로 또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어느 회사가 있어. 직원을 뽑아가지고 뭔가 개발을 했어. 근데 이 코드가 누군가가 회사 퇴직을 하든 뭐 하든 밖으로 뿌려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만들었어. 그럼 이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정 다툼을 걸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뇌피셜이에요. 옛날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3ds Max가 한창 렌더링을 그걸로 걸 때 워낙 Max가 비쌌어요. 그때 당시 뭐 몇백만 원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맥스로 렌더링을 걸었는지 뭐 어디 뭐 라이노에서 혹은 마야 비레에서 렌더링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에서 렌더링을 걸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증명을 해야 돼. 반대편에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 A라는 회사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었어. 근데 이 패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양한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다양한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도 그 똑같은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내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거기 이 파일이 정말 여기서 만든 이 회사에서 쓴 파일이 얘네들이 갖고 와가지고 썼네. 이거는 정말 빼박 증거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증명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데피니션을 갖고 썼다 하더라도 이게 저작권에 걸릴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코드를 만들고 저도 뭐 이렇게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올릴 때도 누군가 이거 당연히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제가 C# 코드 같은 거 올릴 때 사실 이거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린 C# 코드를 누군가 다 뜯어볼 수가 있어요. 뜯어봐서 그걸 다 카피 페이스트 쓸 수가 있어.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난독화를 풀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뭐 C#이라든지 완전 C++이나 이런 걸 바이너리로 구운 거 외에는 어쨌든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배포할 때 누군가 쓴다는 건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쓸수 있어요. 어떻게든 진짜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은 내 코드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무서우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 코드를 공부하기까지는 다른 코드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코드 자체 혹은 class of definition 자체는 일단 올리는 순간부터 난 이걸 공유한다는 그 어떤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다 깔아놓고 거기 밑에 한줄 모든 저작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른다 해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쓰세요 해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즘 느끼는 그냥 무드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 내가 이런 걸 개발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나한테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올리고 만들어내는 데피니션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쓰게 하고 그 사람이 어차피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이 사람이 쓸때 광고 효과도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이런 사람은 더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마치 오픈소스에 내가 이런 부분들 공헌했어. 나 이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광고하는 거죠. 내가 오픈소스에 공헌한다는 내용 자체도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쪽에 좀 더, 사실 그쪽을 더 챙겨가는 게 비용적 측면으로는 또 롱런으로 더 이득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근시안 쪽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디자인 컴퓨테이션 어떤 소스 코드라든지 어떤 데피니션을 공유할 때 역설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코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마음껏 수정해서 써도 좋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해서 구동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나한테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걸 저는 써놓거든요, 코드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플러그인들, 그런 거 보시면 어떤 플러그인들을 보면은 뭐 학생들 혹은 연구할 때 제가 만든 거여가지고 학생들 써라, 연구할 때 써라. 하지만 이거를 대한 어떤 다른 뭐 법적 혹은 구조적 아니면 무슨 알고리즘이 잘못 돌아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법적 책임이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명시해 놓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쪽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면은 사실 이게 저작권 부분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나라 검찰하듯이 딱 마음 먹고 거꾸로 맨날 탈탈 털면 그리고 야 이거 똑같지 똑같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디자이너가 누가 있을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창작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이 어떤 디자인으로 형태로 뭔가 나오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미지로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로 나오든지 어떤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 지적 재산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허 같은 것도 분명히 물론 내가 출원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토픽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근데 뭐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당연히 표절은 하면 안 되고 도용하더라도 레퍼런스 하더라도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더 오리지널리티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표절을 지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표절이 아닌 쪽으로 이제 다시 또 방향을 바꾼다던가 더 수정을 한다던가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뭐 특허를 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질문자의 어떤 그 디자인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건축도 뭐 표절이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한때 나돌았던 것도 저도 몇개 글을 봤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그 판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친다면 그리고 나의 어떤 졸업작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리서치를 해보면서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좀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우리가 악의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표절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어떤 걸 봤다 하더라도 레퍼런스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최대한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른 걸 가져가거나 아니면 두 개, 세 개 다른 것들 합쳐가지고 제3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피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아래 새가 없고 다 영향을 받고 다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 디자인을 누가 도용해서 쓴다? 상업적으로 정말 괘씸하게 쓴다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야겠죠. 제가 2011년도에 그 쓰였던 것처럼. 근데 그거 외에 뭐 또 다른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원 저작자고 나를 홍보해주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것들 다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걸 듣고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러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된 부분들을 틀릴 수 있는 정말 틀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변호사도 아니고 전 변리사도 아닙니다. 그냥 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극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드리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 한번 고민을 더 해봐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제 스스로도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리서치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벌써 비디오가 40분이 이렇게 돼가는데 편집하면 좀 줄겠죠.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잘못된 내용들이라든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우리 후배 디자이너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